몰라, 저거 어떻게든 막아. 모르겠어. 올라가서 올라오는 것도 막고. 영화 한 300 한번 찍어보자. 지금 야들이 열 병사 뺄 때가 아닌데. 아니 아니 아니, 니들이 도대체 왜 다 성을 비우고 나 밖으로 나가냐고. 도대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 아, 야들이 병사가 막 새는데 막 심심한가 본데. 자, 됐고. 사기 진작 준비. 사기 진작.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일단은 민병은 막았는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사무라이거든요. 민병은 일단은 물량차로 교교 막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그니까 우리 지금 테크를 압도할 정도로 상대편 군사수가 많아요 지금. 우리 편 지금 뭐냐 군사수를 압도할 정도로 적의 군사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조선 자체는 적근전에서 엄청 약합니다. 조선은 적근전 하라고 만들어 놓은 병사가 아니에요. 장난 아니라 진짜 조선은 적근전엔 젠병이에요, 젠병이. 그러니까 조선에 이 빨간색 갑옷 입은 아들 있잖아요. 야들 그 뭐냐 야리 아시가루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에요. 약간 나은 수준이에요. 전투력이 엄청 약합니다 진짜. 약간 나은 수준이에요. 조선군이 지금 뭐냐 적근전이기 때문에 억수로 불리한게 맞아요 지금. 정말 말도 안될만큼 지금 불리한데. 일단 성벽으로만 안올라오면 괜찮거든요. 자, 뒷부대 해결. 자, 이제 앞부대만 이제 총통솔하여 막으면 되겠네요. 앞부대만 막으면 됩니다. 갑시다. 이건 아까 자동전투 돌리면 무조건 진다고 나왔던 거예요.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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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신다. 야, 니들 뭐 여기서 한 뭐해? 달려들어. 활동 못하는데. 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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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경대 전체 이동. 자, 저 성문 지키는 아들 뒤쪽으로 이동. 올라온다 무조건 맞고. 두 부대 정도 되네요. 자, 이제부터 뒤쪽에 갑사 빼겠습니다. 뒤쪽 제거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갑사를 뒤에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갑사 뺍시다. 갑사 정비해서 발포각 만들고 시원하게 갈길 수 있도록 진영 짜주고 앞에서 장군 호위대 빠져줘. 자, 신속하게 이동. 자, 가신단 움직입니다. 저 뭐야 야리 기병 가신단이 막아. 왼쪽에 궁수들이 전혀 없구만. 하지만 갑사들이 대기하고 있죠. 자, 가신단 가서 기병대 웃긴데 웃긴 기병이 말에서 내려서 싸우네요. 바본가. 야, 견제해주고. 앞마당 어떻게 됐어? 앞마당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네. 야, 요, 자, 잠깐만, 장군 올라온다? 장군 확인. 지금부터 장군, 제거 체제로 돌입합니다. 장군 잡으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어요. 장군만 잡으면 그냥 이 전쟁 끝내는 거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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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준비. 어택! 자, 총병력 다 돌입해서 지금 장군 잡아 어떻게든. 자, 오른쪽 뭐냐 살수들 들어오고 있고 중앙 괜찮고 여기 뒤로 빼. 충분히 제거해줬습니다. 가신단 뒤로 빼서 성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걸 막네. 와, 우리 아군 뭐냐 아시가루 한 부대 폐주. 적군이 지금 궁수 공세가 너무 심각한데. 아군 대응할 만한 궁수들 없나? 갑사들이 성이 좁아서 활을 못 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성이 좁아서 갑사들이 공격을 못 해? 야들 뭐야? 궁수지. 자, 여기 제압 끝났으니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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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술 나가서 궁도 잡아. 충분히 나가도 돼. 지금 적군의 궁수 뭐냐 비율이 너무 높아. 전면전 할만한데. 야 장군 호위대 장군 세 부대나 있네. 괜찮아 장군 호위대쯤이야. 뒤에 이제 공기병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들이 여기서 만약 공기병 투입 안하면 자들 지거든요. 지금 승기를 돌려받았습니다. 일단은 뒤쪽에서 대승이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뒤쪽을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앞쪽만 막아낸다면은 이건 진짜 전례 없는 큰 전쟁이에요. 큰 승리입니다. 전례 따위 찾아볼 수도 없는 장군을 지금 보낸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인데. 뭐야 얘들아, 유미 사무라이네. 그래도 얘들도 지금 사무라이들을 지금 다수 다리고 있거든요. 뭐야, 상대편 근접병가 없어. 밀어! 지금이다. 전부대 돌격하라! 좋아, 때를 잡았어. 승기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밀도록 하겠습니다. 근접병가 있으면 무서운거지 없으면은 전혀 무섭지 않지. 자 적군들이 아주 그냥 사사 쓸리기 시작합니다. 뒤에 자들 지원군 안오면 아 오케이 답답했는지 장군 호위대 미네요. 아 답답했는지 장군 호위대 들어옵니다. 답답할거야 솔직히. 지금 이 병사를 가지고도 지금 뭐냐 성공략이 안되니까 답답할거야 자들 입장에서는. 왜 안되나 싶겠지. 이 병사를 가지고 말이야. 자 성벽 재배치. 갑사들 재배치하고 잔당 소집 준비. 갑사 한 부대 나가있네. 왜 갑사가 한 부대가 나가있는거지 이해를 못하겠네. 갑사가 지금 여기서 나간다는 거는 그냥 자살하러 간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자 시가루 할만하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승기 잡아왔는데 할만하지. 자 뒤에 재소집 조선 정의 살수 다시 투입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개예요. 성벽 다시 재정비해서 갑사들 재배치하고 궁으로 활로 이제 자들 견제해주면서 막아내는 겁니다.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지만 상당히 큰 이득도 봤습니다. 우리는 여기 막기만 하면 돼요. 재정비 빨리 빠른 재정비가 필요하다. 갑사 바로 그냥 여기 진영 배치하고 준비 바로 발포 준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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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공수 공수들을 전면전에 투입시키지 말고 백병전 풀고 뒤에서 활 지원을 해라. 오른쪽에 상당수의 적군의 장군 호위대들이 보인다. 자 오케이 갑사 재정비 완료. 지금부터 갑사 체제 소입했고 이제부터 갈겨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갈겨내겠습니다. 지금부터 갈사에 아주 그냥 신명나는 쇼쇼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고 있어. 생각보다 억수로 잘 맞았어. 자 이제 여기서 자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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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배치. 장군 앞으로 배치. 왜냐 지금 저쪽 지금 전투 라인이 커버 라인에 안 들어와. 야 막아낸다. 어떻게든 막아낸다. 갑사 준비 갑사 준비. 자 갑사 대규모 이동. 야 진짜 4천명으로 아 지금 몇 명이서 지금 몇 명 맞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견제만 하면 됩니다. 승기 잡았습니다. 적의 수가 월등히 줄었습니다. 청차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오케이 전술 잘 짰고요. 이건 뭐야
공수들 재배치. 자, 라스트. 야, 승기를 가져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끝났어. 아군의 승리다. 적들이 패중합니다. 이제는 겁이 나는 거지. 자들 성으로 올라고 말에서 다 내렸거든 지금. 내리자마자 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야들이 성을 올라오려고 말에서 내리자마자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사라졌어요. 끝났어. 우리의 승리다. 왜 내렸냐 공기병. 바본가. 모조리 쓸어버려라. 물로 쓰지 마라. 도망가는 게 좋을 텐데. 일단은 지금 자들이 승기적으로 지금 뭐냐 전술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밀어버려. 승리. 야, 이거를 이기네. 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대첩이다. 야, 대첩이다, 대첩. 예, 말씀하세요. 승리. 야, 전설적 전투다, 전설적 전투. 아군 갑사도 부대 두 부대 잃고, 우리 아군, 두 배 병력을 이겨냈네요. 7,523명 배치돼서, 손실 5,146명을 다쳤지만, 적군 14,550명이 배치돼서, 적군 14,109명이 전멸했습니다. 아, 이건 뭐. 정확하게는 도쿠 머리야 도쿠가 이에야스 뒷골 부순 기억입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두 사단을 보내서 공격을 했지만 BM 패밀 우리 BM 조선은 막아냈습니다. 야, 마운드 34도예요. 어이가 없을 거야. 야, 이건 안 되겠죠.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일단 기본 베이스로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기고 나발이고 말고. 야, 미친놈아. 지금 뭐냐 카타나 거의 용들 있거든요 상대편에. 아, 남자고 나발이고 이거는 깔끔하게 지는 마음으로 적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전투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많이 입힌다는 생각으로 전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지금 적군의 큰 사단을 막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건 저도 돼요. 병법에 뭐냐 의거하길 공성하는 자를 수성한 자의 병력이 10배가 필요하다는데 병사들이 뭐냐 성벽을 안 오를 때 얘기입니다. 물론 아무 장비 없이 맨손으로 성벽을 안 오를 때 얘기에요. 적은 돌탑으로 맨손으로 성벽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병력 차이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그 병법에 병법서에 나오는 말은 이 쇼군 돌타워에선 전혀 의미 없는 말이에요. 왜냐?
아니 대초에 무장비로 성벽을 끼워 올라온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무장비로 성벽 끼워 올라오는 놈들이 어딨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많다고요?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 갖고는 적을 못 막아요. 와우. 이건 뭐? 뭐야? 하지 말라는 거구만. 중공군이 중공군. 진짜 그 중공군이다. 야, 아들이 이제 뭐냐? 전술로 안 되니까 물량으로 밀어붙이네. 1티어 병사들 하고 이제 뭐냐? 사무라이들만 대충 뽑아가지고 그냥 물량으로 밀어붙이네. 중공군, 중공군. 야, 자들 이제 전술로 안 되니까 아예 중 뭐냐 물량으로 밀어붙이네요. 한 다섯 배씩 물량 끌고 오는데 우리가 2천 명이면 자들 만 명씩 끌고 와요. 미친 거 아니야? 아 이제 확인했습니다. 미리 채팅 확인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미친 짓인 것 같거든요. 예, 이거는 일단 미친 짓인 것 같고요. 병력 재정비 옮겨. 일본군 병사들을 아주 그냥 얘 앞에 한번 올려볼까? 한번 겹쳐보자고. 성문 앞으로 나가. 적들을 막아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막아. 어쩔 수 없어. 이건 공수 전면 배치하고. 아, 벌써 레전드를 생겼고요.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전투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레전드라는 거는 아무튼 그래요. 이거는 아예 못 이기는 전투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병이 좀 있었으면 막을 순 있는데 보병이 없기 때문에 밀립니다. 일단 밀려요. 보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보병만 있었어도 좀 할만한데 보병이 없어. Our general is in grave danger. 보병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많은 힘이 들어요. 일단은 최대한 적들을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에 하에 공격하도록 하죠. 자 됐고 일단 야들 공성에서 올라오면 답 없습니다. 무조건 막아야 돼요. 뭐야 벌써 올라왔어? 설마 야들 벌써 뭐냐 명적 화살. 오케이. 야 너무 낮은데 성벽이. 성벽이 너무 낮아서 커버가 안되네. 벌써 장군 골로 갔고요. 장군 전사 너무 많다. 막 밀어붙이네. 야들 신명 났다 지금. 야들 지금 신났나 봅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다. 성을 포기한다. 성 포기 후 자 성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서 대기. 잔당 다 끌고 모아서 성 포기 후 밖에서 대기. 갑사의 재능을 살리자고요. 이동. 성을 탈출하라. 가운데 지킬 한 부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두 세 부대는 100% 빼. 그리고 지금 밖에 있는 부대도 안으로 귀환해. 갑사의 방식으로. 이 전투 그날 커스텀으로 도구가 밟아버리죠? 그렇군요.
shame for this play. 자, 지금부터 갑사의 방법으로 적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와! 전면전 피하고 무조건 빠져나와! 이든요, 지켜! 어떻게든! 준비! 위치 정렬 잡고, 신속하게 이동! 빨리! 갑산은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지금 저기 밖에 전체가 포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이게 여기 공격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저기 올라온 아들 사격이 가능합니다. 왼쪽 지금 야들 이쪽으로 따라오려나? 자들이 이쪽으로 따라와서 자들 잡으려고 하는가 본데. 갑사의 방식으로 야, 저것도 진압해야 되는데. 상대편 노다시 사무라이들 갑사가 아마 상대가 안 될 거야. 잠만, 왜 발포가 안 되지? 그렇지. 야, 갑사 궁기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갑사들 중에 궁기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왼쪽 갑사 부대 습격 최후로 빼. 뒤로 빼서 사격해라. 자, 갑시다! 어떻게든 막아보도록 하죠. 물론 막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30초 안에 최대한 적의 피해를 많이 입히는 거죠. 오늘따라 갑사가 영 지금 뻐긋뻐긋한데? 수가 줄여서 가나? 뭐가 매우 이상한데? 갑사가 오늘따라 뭔가 안개 때문에 지금 사전거리가 짧구나. 그걸 생각 안 했네. 그러니까 지금 안개가 껴갖고 갑사가 지금 활 발포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활 자체를 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와 씨. 알겠습니다. 미치겠네요. 일단은 아까 그 대첩에서 한번 이득을 봤으니 한번 잃는 것도 괜찮지요. 저 성은 나중에 철저하게 무너뜨릴 겁니다. 야, 꼴랑 이걸로 막 덤벼드네. 양반, 아, 양반 잡아갔어. 대단하다 진짜. 도쿠가와 전쟁을 이어서 멈춰야 되나? 더 이상 했다가는 지금 돈이 없는데. 야, 이건 휴전 각인데. 미치겠네요. 야, 휴전을 해야 되나 여기서. 야, 처음 있는 일이야. 지방 손실. 할복하라. 아, 지금 생각을 잘 해보자. 여기서 밑으로 가서 뭔 좀 뽑을 거 있나? 일단 매수해봐. 매수하는 거 보고 생각하자. 오케이, 매수 받았고.
몇 명 남았어? 한 부대 정도 남았네. 양반! 뺄 수 있나? 일단 빼봐 한번.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뚫고 나가서 적어도 이 세 정도는 먹고 난 다음에 휴전을 해야 돼. 좀 손해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도쿠가 지금 첩보부위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도쿠가 아들은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첩보부가 무서워. 미쳤어 아들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합니다. 두개 사서로 상대할 수 있나? 밀어. 예, 어서오세요 네메님 오랜만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전면전으로 가야되는데 오케이 스승이 하나 제거 완료했고 저쪽 성체 먹어. 네가 뺏어 먹어라. 자 일단은 뭐냐 여한이 없도록 잔당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고 뭐 휴전을 하든 폭발을 하든 뭐 그러자고요. 잔당은 확실히 없애놓고 뒷꽃무늬 안 잡히게 일단 해놓고 휴전을 합시다. 더 이상 전쟁 속행은 자살행인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지금이니까 밀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적의 병사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적들의 이제 매치캐나 이제 뭐냐 첩보 활동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방첩 활동이 안 돼. 다 밀었나? 오케이 싹 밀었다. 방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병력을 빼야되는 상태입니다. 내부를 없애야돼. 그리고 양반 이거를 밀고 가볼까 한번? 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밀어버려! 일단 요번 턴에 어떻게든 도쿠가하고 일단은 평화협정 해야겠습니다. 자 4단 깼고 4단 생각보다 간단하게 깼는데 요즘 컨디션 어떠십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야 4단이 생각보다 야이씨 종이 쪼가리구만. 4단이 생각보다 쉽게 밀리네. 망고다 얘네. 저 성만 딱 빼고 끝내자고. 아무것도 아니구만. 지금 누가 지금 밀고 들어가지 말해. 뭔 소리야 지금. 토바까지 밀고 갈 수도 있겠구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뭔 개소리야. 아니 토바까지도 지금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판에 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쉼 뭐 다 비었네. 야 이건 거의 빈지토리 수준이잖아. 야 3명 죽었어. 이런 성들을 줍줍해야지. 자 일단은 저기 가서 지키고 자 안쪽 안쪽 이제 이 세 쪽 밀고요. 안쪽 성체 밀고 오케이 점령 완료. 점령 마지막 끝발. 아 저까지는 밀고 가야되는데 저까지 밀고 가야되는데 다음 턴 넘기면은 다음 턴 넘기기 억수로 두려운데 지금.
자, 그러면은 최고 사령부하고 얘기해서 저쪽 성 일단은 막부 점령 끝냅시다. 아, 나 막부는 휴전하고도 생각해도 되잖아. 오케이. 이까이. 적당히 먹고, 너무 욕심부리다가 뭐 혼자 독박 쓰지 말고 적당히 먹고 빠질 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술이란 그래요. 가장 적은 피해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게 전술이죠. 야, 전쟁이 있을 때 58만 달러를 가지고, 58만 양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야, 역시 전쟁이 무섭다니까 이게. 어? 돈이 엄청 들어. 무역협정에 참전이었죠. 야, 군사통행권까지 무지한 애가 10만 달러 끊자. 우리가 8만원을, 아니다, 8만원을 내겠어. 어떤가? 아, 그냥 해도 만족한데? 잠시만, 그냥 해도 만족하잖아. 야들도 이제 전쟁을 하긴 싫단 것 같은데? 야들도 지금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냥 해도 만족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린 좋지. 아, 앞전에 야들, 그니까 오히려 뜯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어? 잠시만, 뜯을 수도 있다? 매우 유리한데? 아, 자들도 엄청나게 지, 아, 아까 그 부대가 최종 부대인 것 같은데? 참, 얼마까지 뜯을 수 있지, 지금? 보자. 자들 재정을 박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7만 달러 무리고. 뜯어냅시다! 여왕 휴전하는 거 뜯어내자고. 6만 5천 달러까지는, 5천 달러란다. 6만 5천 양까지는 괜찮다는군요. 6만 7천 양. 자, 6만 8천 양 갑니다. 6만 8천 양! 어? 6만 9천 양? 어? 야, 받는다? 오케이. 6만 8천 8백 양 갑니다. 받아라! 6만 8천 5백 양. 6만 8천 5백 양! 아, 지금 6만 5천 양까지가 한계인가? 6만 8천 400 양. 야들이 그러니까 조선을 무시했는데 생각보다 조선이 강렬한 거예요. 오케이. 합의 보자. 평화 협정이다. I see that we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though it makes my heart ache to do it. 야, 돈 엄청 뜯었는데. 대박인데? 돈 엄청 뜯었네요. 자, 수입 돌아왔고요. 이제부터 내정 다지고, 자들 뭐냐, 닌자나 저런 아들은 이제 다 후퇴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동맹을 했기 때문에. 네, 지키. 아들 일단은 보내자고. 일단 자체포해. 우리 영지 안에 있는 매직이 정리하자고. 동맹이고 나발이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요. 어디서 지금 우리 영지 안에 매직이가 돌아다니는가? 모조리 처형하라. 자, 돈 좀 먹다가 돈을 좀 먹고. 와, 얘는 뭐 불바다네, 불바다. 자, 내정 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정 관리는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다음번 진격을 위해서는 내정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번 진격을 위해선 당연히 내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뭐 이거? 뭘 고치는 거야, 방금? 뭘 고치는 거야? 아니, 뭘 고치는지도 모르고 막 뭘 고치고 있어. 자,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턴당 13,000원씩 들어오니까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반들도 추가 징병해놓자고. 지금 아까 전투로 상당수의 양반과 상당수의 첩보원들이 많이 죽었으니 양반을 더 뽑아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기네샤, 기네샤는 키워야 되고. 자, 양반을, 승려를 더 뽑아놓자고. 우리는 더욱더 많은 양반과 승려가 필요하다. 손실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죽은 아들도 있지만 수도로 돌아온 아들도 있거든요. 수도로 돌아온 아들, 야들, 승려들, 말레 승려 한 마리도 돌아왔어요. 처형당한 게 아니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데리고 움직이고.
다시 전쟁 준비를 하자고. 다시 조용하게 쥐 죽은 듯이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씨. 보자. 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무역도 아주 그냥 좋고요. 자, 됐고. 여기도 뭐 충분하고. 다음.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수리 중이고. 자, 초대형 무역항 올리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빨리 투자해서 내정을 확 딱 잡고, 적어도 한 60만원 정도 만들어놔야지 다케타 가문하고 더 전쟁 칩니다. 일단 도쿠가는 우리하고 지금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진 않을거예요. 자, 빨리 우리 지금 성이 지금 영지가 몇개지? 와, 110개다 110개. 와, 전쟁에서 전쟁에 필요한 돈은 조금 더 많은 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더욱더 많은 돈입니다. 바다의 주인. 와, 이게 조선의 특성이 있네. 바다의 주인. 캠페인 지도에 모든 함선 이동력 증가, 모든 함선 건조비용 유지비가 감소, 뛰어난 함선을 견조할 수 있음. 바다의 주인이래. 조선이 바다의 주인이랍니다. 일본은 뭐냐, 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조선한테 바다의 주인자를 뺏겨서, 이건 뭐 쪽팔린 일이지. 자, 싹 다 관리하고. 관리 끝! 더 이상 없어. 퓨전 성사했고. 이제 슬슬 윗발이 정리합시다. 이번엔 좀 편안하게 한 턴을 돌릴 수 있겠네요. 도쿠가 우리한테 쿠데타를 일으키진 않을 거야. 도쿠가 전쟁 준비를 위해서 병사들을 잔뜩 쌓아놓자고. 야, 어디 가네 이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냐 스님 승려들을 좀 올리고 있지요. 안그래도 그 전법 써먹으려고요. 안그래도 그 전법 써먹으려고 준비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저희는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수집해야 합니다. 태풍이라. 허허, 태풍이라. 태풍이 몰아붙였구만. 지방 세력은 뭐냐, 최저한 병사만 놔두고 전부 비워. 우리는 지금 더 막든 많은 병사가 필요해. 야, 전쟁 딱 그만두니까 바로 14,000원씩 들어오네. 웃기다, 웃겨. 체포하라. 이런 매치기들 좀 빨리 체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체포를 뭐 실패하네. 개종시켜버렷! 개종하라! 저 개종. 은둔 생활 들어갔답니다. 도착. 자, 국경선에 국경 최전방에 병사들 놔두고. 지금 증원이 필요한 병사들은 증원대에 넣고. 다음에 저기. 다시 올레성으로 올라가. 견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막부는 벌써 포위되어 있으니 막부를 뺏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양반 중에 한 명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양반이 적군 매치키한테 걸려서 체포당했죠. 개종 실패. 우리가 할 일은 양반들을 다시 말렘 양반들로 올려야 하는 겁니다. 읍성 감찰 시켜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읍성 감찰 시키고. 자, 신앙 활동. 야, 양반들 벌지 초록색인데 어느 천년에 빨간색 올리지? 미치겠네. 매치케도 지금 최대한 돈가? 오케이. 우리 후방에 있는 병사들 버뜩 함선에 다 태워 올려간다.
지금부터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함선 태워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 지금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자들은 저희를 건드리지 않아요. 자, 함선에 태우고 이동시키자고. 이동시키자고요. 일단은 우리는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토를 가지게 되었죠. 지도만 봐도 지금 저희가 3대 세력이에요. 3대 세력. 사바나, 조선, 그리고 다케타. 3대 세력에 속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엄청난 성과죠.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죠. 이래봬도 3대 세력입니다. 막부 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매수를 담당할 양반을 위로 올려야겠네요. 저기를 매수를 들어가야겠어요. 자, 여 비우고 방첩대, 방첩대 뒤로 땡기고 지금 할 일은 정비 후 바로 이곳을 치는 겁니다. 그냥 알잘 없이 이걸 치는 거예요. 방첩대 올려주고 야들 여기서 정비. 자, 정예부대 올리고 주둔, 주둔, 야들 또 주둔. 지금은 이제 막부 있잖아요. 저 막부를 그냥 바로 밀어버릴 거예요. 바로 밀고. 아, 막부 쟁탈전이 좀 심각하긴 한데 이 옆에 있는 이 사단만 매수할 수 있으면은 아주 편해집니다. 욱솔 빨라져요. 시바시 규속시마스. 토노, 마다 가즈마 아리마스죠? 한반도는 오늘 또 안전합니다. 토노, 스미카오 사가시마스. 다케타하고도 동맹을 해놓을까? 다케타를 동맹해놔 될건데 근데 저 이거 교토 뺏으면 게임 끝나지 않나? 조선이 교토 뺏으면 게임 끝나지 않나? 게임 끝나는 걸로 아는데? 잠시만요, 조선이 교토 뺏으면 게임 끝나지 않나? 최종 목표일텐데 그게? 잠시만, 야 우리 엔딩을 지금 앞에 놔두고 있는 거야? 보자. 교토를 점령하고 유자의 쇼군이 되는 것. 연도가 1600년도 끝나기 전. 지금 몇 년도야? 1566년 문제없고. 다음에 백지관을 하고 유지. 그리고 포함. 마지막 야미시로. 야미시로 어디지? 아니 야미시로 어딘데? 야 씨, 끝나잖아. 엔딩인데. 근데 여기 점령하면은 전국에서 헬린 터지지 않나? 다 반격해올텐데 임진왜란 모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1년 유지, 1년 유지가 진짜 절망의 BM조선이다 싶다. 일단은 매수대 올라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은 반란 선동, 선동 완료. 반란군을 이제 여기 공격하면은 이제 이 공격을 공격하고 전 사단들은 이제 저기로 야미시로를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국 포위망 뚫릴 거예요. 장난 아니야. 진짜 그렇게 될 거야.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저 그 먹으면 전국 포위망 이제 뚫리고 난리 난다 싶은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골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골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선동과 불안선동, 탈출 확률, 조경자, 성공 확률 없나? 군대 고무, 읍성 고무. 이러면 내랑 읍성 고무가 반란선동인가? 모르겠네. 자, 일단은 놔두고 사단들 올리고. 자, 이동. 이쪽 사단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옮기고 중앙에, 중앙에 이제 올라와 있던 부대들을 전부 다 주둔시켜. 이제 끝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쇼군 돌 타고 엔딩 보면은 이제 다음은 그거야. 마운틴 블레이드 엔딩 보러 가야 돼. 와, 더 한 개 남았다. 이런 미친, 더 한 개 남았잖아. 타비와 토노, 次の 고메레와 이카니. 말 그대로 더 한 개 남았는데. 야, 참. 마블 엔딩이요. 마블 엔딩이 뭐겠습니까? 전 세계 통일이지 뭐. 전 세계 통일이죠 뭐. 말 그대로 전 세계 통일. 아니면은 헬름 만드는 거. 마블에서 여자 200 여자 NPC 248명. 뭐야 이거? 우리 구경할 건데. 아니야. 야들 쌍으로 가면 구경해 볼까? 도와 놀라네요. 막부가. 야들 사우나 한번 구경해볼까? 갑시다. 그러니까 마운틴 블레이드 이거는 이제 헬름과 여자 NPC 246명을 꼬셔갖고 뭐래요 결혼을 하는거야. 많던데요? 자, 구경하도록 하죠. 이 성이 어떻게 설리는지. 저희는 절대 참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46.1 아니 246 아 245척 1부인. 질문이요. 제가 어제 질문하지 말라 해도 질문 안 하셨습니까? 하십시오. 자, 우리 BM조선은 이 전장에 절대 참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구경 왔어요. 과연 이 성을 어떻게 막나에 대한 구경을 왔습니다. 반란군이 등장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반란군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여기는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우리 BM조선은 후방에 빠져있으며 절대 막부를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형식상으로 참전만 한 번 뿐. 오지게 주워먹는 격입니까? 당연하지요. 오리지널 스윈샤인가요? 아, 스윈상가. 그건 이제 아, 이따가 가르쳐드릴게요. 그거는 말로 설명하기 좀 해요. 저도 지금 스윈상가를 안 지었거든요. 스윈상가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대요. 거기로 가야 됩니다. 아마 남부인가 남부가 예, 지을 수 있으니까 가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장소라 그래야 되나? 따로 있다네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한번 구경을 하도록 하지요.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라이가 엄청나게 지키고 있군요.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라이 봐. 다 사무라이야? 아니죠. 수도는 아니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대는 여기 없어요. 여기는 이제 반란군이고 여기는 이제 막부고요. 야리도장 막부고 이제 여기는 아시카카 막부고 우리 BM조선은 여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BM조선 주둔지. 절대 참전할 생각이 없는 아니 전투를 할 생각이 없는 BM조선입니다. BM조선 주둔지. 그리고 여기는 아시카카 막부고요. 여기는 이제 반란군.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일장기군요. 자, 막부의 대응사격. 과연 반란군은 어떻게 이쪽을 점령할 것인가. 야, 활 맞아가면서 오네. 활 맞아가면서. 캬, 멋있다. 광근너 불고형 개꿀. 허리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꿀입니다. 우리는 지켜보면서 이 전투를 한번 지켜보면 되겠지요. 퓽퓽퓽퓽. 백날 싸와 우리는 참전하지 않을 거요? 물론 참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 남싸움에 왜 끼어듭니까? 원래 남싸움은 구경해하라고 있는 거예요. 끼어들면 안 됩니다. 남싸움은 절대로 끼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 싸움 아닌데 왜 끼어들어요? 우리 싸움 아닌데
막부가 털려도 조선은 관계 없는 듯? 아니 막부가 털려도 조선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막 남은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죠. 바로 전면전으로 공손전 바로 가네? 혹시나 배울 것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반란군 뭐냐 정책은 바로 공성전 가네요. 바로 성벽 넘어서 그냥 막 가는 스타일인데 말 그대로 막 올라가는데 뭐야 이거 될 거 없네. 그리고 뭐냐 궁수들은 뒤에서 대응사격하고 궁수들은 이제 자세 잡고 대응사격하고 반란군도 뭐 굳이 다른 건 없네요. 과연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막부의 병력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돌격전 돌격전이네요. 마구잡인데 그냥 저처럼 뭐냐 성벽에 성문에 횃불을 던져서 이제 격파하는 것도 아니고 온리 돌격인데 온리 돌격 말 그대로 온리 돌격이네요. 비엠조선 주든지 비엠조선 주든지 갑사가 우글우글하지만 참전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막부 상황 현재 첫번째 방어선 격파됐네요. 현재 지금 첫번째 방어선이 지금 거의 뚫렸습니다. 야들 이제 바로 가서 성문 열고 들어오려나? 그렇죠. 말 그대로 반자에 쓰고 돌격하는거죠. 다른게 없네요. 똑같습니다. 야 막 올라가네 막 올라가. 죽던지만 인명피해 같은건 없어. 그냥 막 올라가. 설마 막부가 반란군한테 지겠어요? 설마 막부가 반란군한테 지겠습니까? 바로 대응사격하네. 요새들이 바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대응사격하네요. 자 이로써 1차 방어선은 뚫린 것 같은데 그냥 야들 병사 이쪽으로 옮겨서 점령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굳이 성 위를 올라가는 거지? 힘들게. 여긴 교통 정체 현상이 벌어지잖아 지금. 솔직히 저 병사를 나한테 줬으면 이 성 제가 뺏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움직이네요. 사무라이 부대 야리 사무라이 부대 창 사무라이 하이루 어서오세요. 꼭대기에 뭐냐 야리 아시가로 부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부 병사만 하네요. 근데 뚫려 일단 여긴. 그런데도 아직 역부족일까요? 그냥 뚫리네요.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나 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가 완벽하지 않나 봐요. 거의 진압 수준인데 서로서로 왔다갔다 거리네요. 막으면요? 막으면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려고요. 예. 막으면 이 막부하고 동맹 끊고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려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막부 잡아야지 이제. 막부가 막으면은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최대한 적군이 막부 병사들을 많이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 안 묻히고 코 푸는 격이죠. 손에 휴지 안 들고 코 푸는 격이죠. 남선으로 코 푸는 거예요. 남선으로. 여기서 반란군이 이기든 지든 상관없습니다. 태초에 두 명에서 싸웠기 때문에 두 개 다 병사가 개판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 구경만 하고 있는 BM조선 병사들이 가만있지 않겠죠. 지금은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저기 두 세력에서 전투가 끝난다면은 미리 와있는 이 병사들이 뭘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때부터는 쇼타임이지요. 누가 이기든 관계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하이비엠 패밀리의 영광을. 과연 이 병사들이 막부가 이기든 아니면 반란군이 이기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보도록 하시오. 매번에서는 반란군이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첫 번째 성벽 뚫렸고요. 대기하고 있는 병사 상당수고. 자, 이제 정 안 됐는지 유미 아시가루까지 내보내서 전투를 참여시키네요. 막부가 너무 전술을 못 쓴다. 이거 전멸이야. 이렇게 했다간 전멸당해요. 왜냐면은 지금 화살이 날라오는데 보병들을 출동을 안 시켜. 왕장하다 여기 있는 놈들 다 죽을 거야. 솔직히 여기서 뭐 더 할 필요도 없고 화살만 좀 쏴주면은 저 안에 있는 놈들 그냥 그대로 다 죽을 텐데. 머리야, 도요토미 가문은 억수로 똑똑하더만 야들은 왜 이리 멍청하지? 그러니까 이게 가문마다 머리가 틀린가봐. 도요토미 가문은 진짜 잘 싸우는데 야들은 너무 멍청해. 좀 지겹겠지만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려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뭐 좀 정렬을 좀 해놓을까? 필요 있겠나? 뭐 천사 필요 없겠지만 뭐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정열! 우리는 병정놀이나 하면서 놀자고요. 부산이 너무 더워요. 웃긴 소리 하고 앉았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바다라도 있지. 여기 한번 와 보시겠습니까? 옆에서 컴퓨터 뭐냐? 650W 막 돌아가고 있고 쿨러 7개 막 돌아가면서 열균 뽑아내고 거기다가 지역이 되고 있는 분은 이해 안 합니까? 싸울래요? 여기 지금 열기는 원자력 발전소를 방불케 하거든요. 말 그대로 미치겠습니다. 야, 이기나? 야, 지금 뭐 다 뚫렸는데? 생각보다 지금 막부가 전술을 개판처럼 하는데? 망했는데 이건? 병사가 있긴 한데 자들도 병사가 물론 있거든요. 막부가 근데 이 반란군도 바본게 반란군 전멸해놨네. 성문 전멸했는데 왜 다 안 밀지? 총력전 안 버리지? 아, 여가 막고 있구나. 여기서 이제 곳곳에 이제 여기서 딱 올라가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여기서 이제 저변이 좀 벌어지고 일단은 성문은 넘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신명나게 올라가네요. 막부가 우리 정렬하는 거 보고 잠시 기대했을 듯? 아니 정렬 중이에요. 병사가 많다 보니까 심심한가 본데. 중간중간에 야들 병사한테 명령을 못 내리네. 바본가? 빨리 움직여! 신속하게 움직여라. 내가 안 지켜보니까 애들 움직이진 않네. 저 느려 터진 놈들. 뒤집어버리라. 자, 갑사 정렬. 제일 왼쪽에 장군회 정렬. 비엠조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비엠조선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성이 지금 거성인가? 한성이 지금 거성은 알텐데. 야, 많다. 엄청나구만. 한성은 그냥 성이죠. 말 그대로 한성부는 성입니다. 비엠님 유튜브에 올리신 토탈로 3개월 전건 뭐예요?